배로 먹기. 하나 남아. 마지막 한 개예요. 빼빼로그이나 맨날 먹게 된. 엄청 많이 샀었잖아요, 그때. 우주 때문에. 근데 남아서 이제 마지막 하나거든요. 이거 코팅 안 해줄 거예요, 이번 건. 귀찮아요. 이런 코팅하면 예쁘긴 한데 귀찮아요. 아, 먹다 그냥. 맛있다. 너무 좋아요. 유행하는 테이블 풍선 만들기. 나도 해보겠어. 어제 산 거예요. 따끈따끈하지요? 조금 길게 잘라서요. 짠! 하고요. 여기다가 테이프에 빨대를 꽂아서 푹! 하고요. 다음에 접어서 촥! 붙이고요. 잘 붙여주죠. 통과가 안 되게. 그리고 비닐을 떼줍시다. 양면봉. 양면봉. 잘 안 떼죠. 된 상태로 붙일 걸 그랬나? 아니야,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아, 제리 부분. 혼자 노는 것도 재밌어요. 우울한 거 싫어, 싫어. 됐다. 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붙여줍시다. 조금 큰 듯? 사이즈 맞게 해주고 여기를 막아줘요. 이거 물어볼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람 부니까 안에 공기 조금만 차고 막 새어나가 바람이. 뭐 손으로 막아주는데 잘 안 돼. 뭐 내가 테이프 잘못 한 건가? 베이가 안 돼. 이 스트레스 받아. 뭉쳐져. 그래도 안 돼. 볼 아까우게 버린 테이프. 에이씨, 그럼 테이프 큐브를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어. 이렇게 바람을 불기엔 너무 쫀쫀하고 단단해. 얍. 이거 뭉쳐서 그냥 테이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로. 공이 됐는데요? 끈적끈적한 공 모양이 됐는데. 본드 풍선까지 내버렸는데요? 코딱지 같기도 하고. 느낌 이상해. 야, 말랑이 느낌 나기도 해요. 테이블 오신 건데. 소고기. 색깔이 예쁘긴 하다. 투명해서. 사실 이런 거 파츠 넣고 그냥 큐브로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귀찮아. 테이프 다시 떼내서. 양면 테이프 강력해요. 왠지 강력이라 잘 안 부러지나 보다. 바람. 그쵸? 너무 어려웠어. 내가 회활량이 약해서 풍선을 잘 못 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헤어드라이기로 하면 잘 된다는데 헤어드라이기가 귀찮아요. 솔직한. 나중에 다시 튜브를 만드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실패. 전에 만들어둔 레이스인데 키링을 빼냈어요. 볼키링. 이거 달려 같이 다하는 거 만들었던 건데 빼내고 머리 이제 장식으로 올려줬어요. 천에다 덧대갖고 하면 헤드드레스 갖고 이쁠 텐데 딱히 천이 없어가지고 대충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귀엽죠? 밑에 좀 달아놓은 게 소가스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본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묶어줬어요. 단단하게. 목도리도 같이 있어서 나름 귀엽고 잘 어울려. 일단 귀여워. 먹은 게 없어서 지금 바닥에 좀 탔죠. 튀어먹어가는 거 묶어주고 있어요. 김치랑 고기인데 고기는 많이 없고요. 저거 조금의 김치가 진짜 많아요.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오래된 밥이에요. 이게 안 상했나 몰라. 이렇게 덜 데워졌어. 심지어 차가워요. 밥은 단단해요. 밥이. 먹어볼까요? 들이는 것 같아. 조금 데워졌어. 맛있다. 근데 먹을만해. 맛있어. 밥은 먹을만하다. 맛있다. 국까지 끓여먹기. 밥을 진짜 며칠 내내 못 먹었거든요. 아, 따뜻해서 좋아요. 시원한 국물에 따뜻한
너무 좋은데? 행복하네. 우울했는데. 근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 행복해지는 내가 자꾸 우울해져. 기분이 안 좋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화만 내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오빠가 먹으니까 좀 좋다. 좀 이따가 저 국물 다 먹고 저녁에 남은 생선 고등어 먹고 자려고 해요. 힘들다. 오늘 몸이 아파서 영상을 찍었는데 스포일러. 이제 힘들었습니다. 진짜 마음은 너무 푹 쉬고 싶어. 목욕도 하고 몸도 이따 지질래요. 너무 힘들다. 우울해. 아파서 체력 다 돼가는데 순대 조금만 먹자. 아직 입도 안 됐는데 가족들이 먹고 남긴 거거든요. 제가 좀 먹고 지금 쉬다가 자려고요. 근데 차갑게 먹으니 맛이 별로라. 와플기계 데워놓으시네. 딱히 고육해서 그냥 먹지. 고육도가 딱히 없어가지고 천천히 고육을 먹을게요. 근데 햇살이 굉장히 굉장히 생각보다 건강한데. 아, 푸딩이가 생각보다 센가 봐. 아니면은, 그냥 힘들어 왔다고. 아, 표정을 찍어주면, 맛있겠네. 표정. 표정도 맛있는데, 표정이 좋아. 그러면, 나만.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덜 익어주면. 딱 봤다. 뒤집어서. 딱딱해. 얘 좀 잘 익은 것 같아. 얘 먹어보자. 단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잡혀가지고. 이쯤이면 먹어볼게. 맛있어. 이만큼만 먹어야 하는 거. 맛있네. 생긴 거 모양만 맛있어. 솔직히 얘기해. 먹었어요. 한 모금. 트림나가 더러워. 죄송해요. 오랜만에 탄산에 먹었더 트림이 나오네. 요즘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목욕하고 밥 먹고 좀 챙겨 먹다가 이제 자려고요. 이제 너무 울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우울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말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화만 내고 별로 안 좋아하고 반응도 안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했네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